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판넬 하차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앗! 양말이 짝짝이로 신었네요. 요거 뭔지 아시죠? 판넬 보호용 자석 스티커입니다. 벽체 판넬 실은 차가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지붕 판넬이 먼저 들어왔어요. 요거 내려놓을 데도 없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지게차가 있는 곳이 평지가 아니라서 지게팔 집어넣을 때 잘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밑에 판넬이랑 위에 판넬이랑 기스가 다 납니다. 이런 하차지는 참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앞뒤로 수평 안 맞고 좌우 수평 안 맞고 이런 데는 정말 신경 안 쓰면은 판넬에 지게팔 자국 납니다. 아,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마이크 소리가 좀 틀려진 것 같지 않아요? 팬텀 파워라는 걸 연결해 갖고 마이크를 통과시켰더니 목소리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 목소리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량이 좀 커졌다는 얘기죠. 마이크를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이렇게 판넬이 길 때는 스티로폼 판넬이라도 조심조심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 판넬을 보면 스티로폼이 이음매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이 취약해갖고 어떤 때는 꺾일 수도 있어요. 지금 스티로폼 판넬이라도 이런 장판넬 같은 경우는 무게가 나가잖아요. 이럴 경우 오른쪽 발을 보면은 지금 발이 덜 들어간 상태예요. 저 파란색까지 들어가야지만 1m 들어가는 건데 끝까지 들어가 줘야지만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 2m만 후진해갖고 그 자리에 내려놓고 여기서 발을 까대기를 할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죠. 이 긴 판넬을 들고 돌려서 내려놓을 데가 없어갖고 지금 사람들이 바로바로 지금 안쪽으로 나르는 중입니다. 원래 판넬 주차 같은 경우는 진짜 30분도 안 걸리고 내릴 수 있거든요. 뭐 땅만 좋으면은 10분 20분에도 내려요. 이거 한 방에 다 뜰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현장은 지금 땅이 비탈져갖고 한 번에 다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떠도 어디다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리는 중입니다. 원래는 지금 시간에 다른 건 예약된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 두 팔레트만 지하실을 갖고 내려가면 됐었는데 거기 가려고 아침 시동을 막 걸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시공하시는 분이 탁 나타나셔갖고 지게차를 부르는 거예요. 그 짐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한 두 차 된다고 하더군요. 끝까지 끄면 아직 가려면 30분이나 남았는데 얼른 가서 해주고 가야지 하고 온 겁니다. 아, 근데 이렇게 까대기 할 줄은 몰랐죠. 할 수 없이 그 현장은 다른 지게차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다른 지게차를 보내드렸어요. 오늘 아침부터 꼬이는 것 같아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꼬이는데 거기 갔으면 두 팔레트만 내렸으면 벌써 끝나고 와서 또 다른 데 일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욕심내면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내리니까 금방금방 물건은 줄어들죠. 제가 원래 이 조립식 판넬 선두주자 아닙니까? 벌써 한 80년대인가? 이 당시에 군대 막 제대하고 와서 이거 붙이러 다녔었어요. 그땐 돈 좀 벌었었는데 지금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요거 붙이는데 그 당시에 회배당 4,0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요게 지금 8m 작고 48에 32 32,000원 아닙니까? 저거 한 장 붙이는데 이야, 그때는 돈을 아주 그냥 쓸어 담았죠. 물론 매일 일이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20일 이상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 곁에 있지 않지만 저랑 같이 둘이서 이걸 붙이러 다녔었는데
진짜 호흡이 잘 맞으면은 이거 엄청나게 붙입니다, 하루에. 그때는 돈을 쉽게 번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는 그 친구랑 둘이서 이 조립식 회사 몇 군데 끼고선 시공만 하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뭐 괜찮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둘이 벌어서 둘이 똑같이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굉장한 수입이었네요. 제가 이쪽 계통 일을 떠난 지 한참 돼갖고 잘 모르겠는데 요즘 단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저 시급도 올랐으니까 이건 그때보다 더 많이 버는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경우만 그렇겠죠? 저거 지붕판 붙일 때는 그냥 빔 위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지금도 이 조립식 판넬 하차하러 가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거 뭐 하래도 못해요. 힘이 들어갔고. 요즘은 힘 쓰는 거는 제가 다 지게차로 들어버리니까 옛날보다 힘 쓰는 게 못한 것 같아요. 운동은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몸도 더 좋아졌는데 그때보다 힘을 더못 쓰는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안된 얘기 같은데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현재 이 판넬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스티로폴 들어가 있고 앞뒤로 혹강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조립식 판넬은 그 화재에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 쓰시는 데는 정말 불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도 예전에 이거 샌드위치 판넬 공사하다가 불도 낸 적도 있어요. 벽재 판넬 시커먼 붙여놓고 지붕판 붙이려고 위에 시험광 몇개 용접하다가 그 불똥이 저 안으로 튀어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불이 붙어버리면은 금방 알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 스티로폴을 녹이고 불똥이 들어가갖고선 바닥에서부터 싹 녹아오는 거예요, 불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피스를 준다던가 구멍으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 방에 녹아버려요. 몇 장이든. 순식간에 벽체 한 면이 다 타버렸다니까요. 정말로 정말로 이 샌드위치 판넬 있는 곳은 화재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판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아니죠. 여태까지 판넬 얘기했으니까 이제 지게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벽재 판넬인데 저 정도는 세 번만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저거 무게는 별거 아니거든요. 부피만 크지. 그럼 이거 세 번만에 내리겠습니다. 한번 내렸고 이제 두 번째 내립니다. 요거 내미꾸미를 봤자 별 무게는 나가지도 않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내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 방에 으라차차 힘 세죠, 지게차는. 뭐든지 들어버려요, 지게차라는 거는. 이런 거는 한 달씩만 내려주세요. 한 번에 두 개씩 내리려다가 지게발 자국나요. 지금 이 판넬들을 다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2단 있는 거를 1단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지게차에 갈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내려놓으면 돼요. 오랜만에 예전에 판넬 붙이러 다니던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네요.
그때 돈 많이 벌던 시절이 그냥 생각나갖고, 그때 그돈 벌어서 다뭐 했을까요? 번 기억은 나는데 쓴 기억은 없고, 벌어놓은 돈은 없고,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네요. 어쨌든 잠시나마 그 옛날 이 판넬 붙이러 다니던 시절이 생각나갖고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 기억을 나게 해준 이 샌드위치 판넬 하차가 상당히 즐겁네요. 아, 제가 지금 지게차 영상을 올리면서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